지금 준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는 김민아 선수의 초고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조베치는 1번, 6번, 7번. 네, 마찬가지로 비껴치기 형태로 공격을 진행을 시키죠. 자, 야. 돌렸어요. 멋지게 네, 성공. 네. 초고 성공하는 김민아.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초구였습니다. 네, 돌기만 하면 짧게 빠질 일은 없는 공이거든요. 사실 이제 길게 빠질 수 있는 그 확률을 어떻게 없애고 정확하게 코너까지 보낼 수 있느냐가 아주 관건이었던 공이고요. 다시 한번 뒤돌리기. 뒤돌리기 네. 연속 득점. 1세트에서 좋은 추격을 보여준 김민아 선수였습니다. 다음 공도 나쁘진 않죠. 하얀 공 비껴치기. 자연스러운 두께로 회전 조절만을 통해서 왼쪽 하단 코너까지 두술이 진입하면 됩니다. 네, 좋아요. 적중. 김민아 선수의 2세트 첫 번째 공격 무척 좋습니다. 네, 공이 아주 잘 서주고 있죠. 전혀 무리 없이 끌림이나 밀림도 없이 두께만을 이용해서 칠 수 있는 공들이 나왔고요. 다음 공 뒤돌리기. 약간 강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당점이 너무 올라갔나요? 네, 2에서 3로 갈 때 이렇게 퍼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자 이번 공격은 많이 벗어났습니다. 네.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3점으로 시작하는 2세트. 자, 대회전. 자, 뒤쪽으로 가면 곤란하죠. 네. 맞지 않고 지나가는 이민혜 선수의 대회전. 1세트 어렵게 어렵게 본인의 세트로 가져와서 이제 2세트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자세가 나오면 바로 투뱅크를 빨간 공 먼저 맞는 투뱅크를 해도 되는데 자세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반대편으로 네. 투뱅크 샷. 자, 됐어요. 이야, 됐어요. 잘 들어가네요. 네. 잘 쳤네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투뱅크 샷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점수는 5대요. 자, 전상 이제 옆돌리기를 가야 되는데 자, 얇은 두께로 짧게 만들었습니다만 약 약간 좀 부족하게 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빨간 공을 다시 만나게 되는 김민아 선수였습니다. 자, 키스를 내는 두께는 간신히 피했습니다만 약간 두꺼웠죠. 그리고 이제 저 지점에서 이 키스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옆돌리기이긴 했어요. 아래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 장장단으로 내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두 선수의 기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득점되는 순간에 어떤 짜릿함은 팬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같은 아래로 내리는 더블 쿠션 같은 경우는 회전을 좀 쓰면 자칫 돌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전을 쓰지 않고 두께만으로 처리하는 하단 당점으로 아주 간결한 그런 스트로크가 필요했는데요. 아주 잘 처리했고요. 비껴치기 이용해서 아예 길게 보겠죠. 자, 길게. 자, 진행 좋아요. 정확하게 달려갑니다. 득점 성공하면서 점수는 5대 2. 옆돌리기로 갑니다. 옆돌리기 네, 강하게 좋아요. 깨끗하게 성공. 1세트에서는 두 선수들이 조금 긴장도 했고 그리고 컨디션이 빠르게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2세트는 이제 몸이 좀 풀린 모습이에요. 네. 초반부터 아주 밀어붙이네요. 옆돌리기죠. 두께를 좀 쓰면서 좋아요. 좋습니다. 네. 폭발하고 있는 이민혜 선수 4득점. 자, 두꺼운 두께로 쳤기 때문에 이제 회전이 좀 많이 실렸고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까지도 아주 좋은 배치를 만들어냈네요. 계속 옆돌리기. 적중됩니다. 5득점. 이번 대회에서 이민혜 선수의 하이런은 7득점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멋지게 5연속 득점까지 성공하고 있는 이민혜 선수입니다. 초반 앞서갔었던 김민아 선수인데요. 다시 접전에 2세트로 들어갑니다. 얇은 두께 대회전. 돌리면 자동으로 짧아지는 코스인데 만나게 키스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됐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키스가 났어도 성공했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게 행운이 럭키샷. 따라줬네요. 역전 럭키샷. 키스가 좀 얇게 나면서 득점을 만들어갑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만 오히려 굴절되면서 럭키샷. 자, 그리고 계속 좋아요. 6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봅니다. 오, 조금 길었네요. 네. 자, 지금 이제 맞네요. 뒤돌리기를 쳤을 경우에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예 앞돌리기를 짧게 선택을 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조금 빠져나갔다. 얄밉게 네. 돌아가는 앞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6점으로 이민혜 선수가 앞서가네요. 잘 돌렸어요. 옆돌리기 대회전. 네. 깨끗하게 성공. 얇게 쳤지만 저렇게 4-5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회전을 좀 많이 주면서 얇게 쳐야 되거든요. 네. 자, 약간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이었는데 정확하게 맞춰내네요. 비껴치기, 포쿠션. 자, 좀 밀었는데 좀덜 밀렸죠? 네. 지나갑니다. 동점에 만족하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6점.
물론 이제 하얀 공을 먼저 선택해서 뒤돌리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큰 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키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은 비껴쳤을 때 키스가 전혀 없는 공이에요. 각도만 맞춰놓으면 들어가는 공이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만, 약간의 차이로 빠져나갑니다. 반대편 코너 두 공이 있습니다. 뱅크샷을 준비하고 있는 이미래입니다. 자, 빨간 공을 노리죠. 빨간 공 비껴치기 형태로 득점이 되는 그런 뱅크샷을 노렸는데 정중! 정확하네요. 네. 뱅크샷 들어가면서 6대6에서 균형을 깼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뭐 거침없이 자신 있게 나갔어요. 나란히 반대편 레이 쪽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있습니다. 배치인데 원뱅크 걸어치기로 한번 노려보겠다는데 자, 지금 타켓이 너무 좁은데요. 오우. 그렇죠. 두 쿠션 바로 맞네요. 다른 공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쳐놓고 네. 행운이 따라주면 맞는 거고, 저건 뭐 어쩔 수가 어렵죠. 없어요. 네, 네. 걸어치기. 자, 뒤돌리기로 갑니다. 짧은 각도를 네, 만들어내면서 좋아요.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그림만 봤을 때는 이제 옆돌리기도 있고, 자, 옆돌리기가 먼저 들어오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그 빨간 공 부분은, 쪽이에요. 네, 빨간 공 옆돌리기가 먼저 저걸 안 치지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 하전자입니다. 조금 더 연습하셔야 돼요. 네. 아, 좋은 또 수업이 있었네요. 네. 네. 김민아 선수가 좋은 공을 한번 보여줬고, 연속 득점 도전합니다. 세워치기. 자, 이 야, 공이 괜찮아요. 근사치까지 가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오우. 같은데, 아, 참, 맞질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림을 아주 잘 그렸네요. 세워서 길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살짝 빗나가는 김민아 선수의 공격입니다. 팽팽합니다. 8대7에서 이민혜 선수. 다음 공이 또 좋죠. 뒤돌리기. 뒤돌리기 길게 나갑니다. 자, 멀리 도망가고 예. 가져갈 수 있는 찬스였는데. 아, 여기서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빠지면 더 아쉽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빠지고 나서 다음 공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회전을 주는 거 보니까 완투를 코너까지 집어넣어서 길게 보겠다는 얘기인데, 자, 길게 보려면 확실하게 완투해서 회전을 실어줘야 돼요. 고민에 빠진 김민아 선수입니다. 타임아웃. 메인이 득점 성공하고 있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하지만 점수는 1점 뒤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죠. 얇은 두께로 회전을 좀 최소화 만들면서 짧게 직접 볼 수가 있느냐. 그게 어렵다면 지금같이 이제 길게 회전을 많이 주고 치는 건데. 자, 길게 치는 게더 쉽다고 느낀 것 같아요. 자, 옆돌리기. 일단 돌렸고요. 키스. 키스를 피하지 못하네요. 네. 만났습니다. 자, 완투해서 돌리는 것만 너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졌었던 김민아 선수였었는데요. 복병을 네. 만나는군요. 키스에 막히면서 2세트 들어와서 첫 공타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고민인 부분이 빨간 공을 아예 좀 끌어서 포워 쿠션까지 보는
옆돌리기를 한번 봤어요.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3쿠션으로 직접 보려면 굉장히 얇은 두께를 쳐야 되는데, 빨간 공과 내공이 기울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쉬운 그런 상태는 아닌데. 자, 일단 빨간 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점 하단으로 들어간 거 보니까 회전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죠? 길게 보는 것 같습니다. 4쿠션. 아, 3쿠션 직접 봤는데 옆돌리기 차이가 좀 있었어요. 기스를 만나면서 성공하지 네. 못하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얇은 두께를 노렸던 이민혜 선수인데 두께가 좀 많이 두꺼웠죠? 이번 이닝에서는 모두 옆돌리기 기스에 막히는 김민아 선수와 이민혜 선수입니다. 점수는 아주 비슷해요. 8대 7. 남아있는 점수는 김민아 선수는 넉점. 옆돌리기 3쿠션 직접 보는 볼인데요. 자, 이번에도 키스. 아, 잘 정확합니다. 네, 들어갔어요. 키스가 좀 위험하긴 했습니다만 잘 처리했어요. 일단 두 선수의 경기 운영이나 몰입감 이런 것들은 준결승다운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8대 8. 자, 비껴치기. 짧게. 네, 좋아요. 정확합니다. 9점. 이번에는 김민아 선수가 먼저 8점의 균형을 깼네요.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면서 좋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2세트 남아있는 점수는 2득점. 김민아입니다. 자, 옆돌리기죠. 자, 좌우로 다 있는데. 자, 이제 좀 하점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거 어떤 게더 쉬운 거죠? 네. 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의 마음입니다. 연습이 돼 있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렸네요. 야, 모자라요. 짧아요. 밀림이 좀 강하게 발생이 됐죠? 야, 옆돌리기에 아깝게 벗어나면서. 네. 두 공의 네. 난이도가, 두 가지 방법 중에 난이도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날 잘 되는 방향이 있고, 그날, 밀리는 게잘 되는지, 끌리는 게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이거는 이게 정답이야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김민아 선수는 오른쪽을 선택했는데요. 약간 벗어났습니다. 자, 옆돌리기, 아예 짧게 보는데요. 자, 밀어냈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옆돌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을 풀어보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준결승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말 선수들 정말 다리가 막 떨릴 것 같은데요.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자, 회전을 좀 많이 주는 대신 두께를 다 썼어요. 네, 좋습니다. 성공! 2세트는 김민아 선수가 먼저 세트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저걸 이제 얇은 두께로 회전 조절하려면 참 굉장히 어려운 볼인데, 저렇게 이제 두꺼운 두께로 치면서 맥시멈 회전으로 좀 두껍게 쳐놓으면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자, 지금 하얀 공은 좀 답이 안 나왔다 싶은 생각에 빨간 공을 노리는데요. 다시 한번 비껴치기로 갑니다. 이거 직접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네, 잘 모자랐어요. 봐요. 세트 포인트에서 마무리 공격을 시도해봤던 김민아 선수였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일목적구를 먼저 보내고 나서 득점이 되는 경우, 이거의 배치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얇은 두께는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두께였으면 득점 확률은 있었습니다만. 자, 이민혜 선수가 이제 찬스가 왔죠. 뒤돌리기로.
자, 역전으로 역회전입니다만, 들어가요. 네, 들어가네요. 2점 남아 있습니다. 이미래.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4강전. 자, 심호흡 한번 하고 다음 공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살짝 미안하다는 인사를 좀 네. 했어요. 자, 옆 돌리기. 아예 짧게 봤어요. 네, 약간 차이가 있었고요. 옆돌리기 실수하면서 9점. 김일환 선수의 두 번째 세트 포인트. 1세트도 그랬습니다만 2세트도 접전이에요. 네. 옆돌리기 짧게. 직접 보기엔 좀 네. 무리가 있었던 공이기 때문에 짧게 잘 보긴 했는데, 네. 아, 조금 더 네. 짧았어야 되고요. 자, 김민아 선수의 다음 공은 이제 뒤돌리기 길게 보낼 수가 있죠. 하얀 공이 쿠션에 붙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어렵지 않은 그런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자, 길게 진행이 되면서 가장 득점이 좋은데요. 됩니다. 네. 마무리 자, 그렇죠. 성공합니다. 2세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일환 선수가 11대 9. 자, 2세트는 그야말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아주 경기 내내 치열한 양상을 보이면서 자, 지금 8이닝 만에 세트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좋은 경기 내용 보여줬고,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마무리는 했지만, 정말 긴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4강전. 2세트는 11대 9로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1대 1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갑니다.